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수빈이가 말아주는 늑대 모해와 맛있다? 네, 아니, 오늘 왜 늑대 이모지를 했냐면은 원래 제가 평소에는 토끼 이모지로 하잖아요. 제가 이제 약간 뭔가 닮았다 이렇게 얘기 듣는 게 모아들이 얘기하는 거에서 듣는 게 저기 강아지, 토끼, 늑대 이렇게 세개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 상은 우리 팀에 너무 많으니까 그냥 토끼로 한 건데, 왜냐면은 늑대 이모지가 조금 뭔가,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 있는 늑대 이모지는 조금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안 썼는데 여기 라이브에 있는 늑대 이모지를 보니까 그냥 괜찮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편마다 늑대가 다르게 생겼나 싶어서 그래서 했어요. 원래 제 폰에 있는 늑대 이모지는 진짜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안 할라 했는데, 왜냐면은 오늘도 그랬고 그 이제 투어를 돌면서 느꼈는데, 뭔가 막 이렇게 팬들이, 콘서트 와준 팬분들이 저를 이렇게 늑대로 비유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갖고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감기는 다 나은 것 같아요. 마코는 언제냐고요? 오늘 미국 투어 마지막 콘서트 했어요. LA 스타디움에서 마콘을 했습니다. 한달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미국 투어였는데, 되게 하면서는 진짜 너무 이렇게 길어갖고, 와, 이거 투어 끝나긴 끝나나 했는데, 다 끝나고 돌아보니까 금방 돌아간 것 같아요. 앞머리 정리해달라고요? 지금 스프레이 때문에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앞머리가 콘서트 끝나고 나면은 뭐 어떻게 뭐할 수가 없어요. 스프레이 다 뿌리고 세팅해둔 머리에다가 이제 땀에 젖고 이제 막 하니까 정리 못함. 그리고 제가 금발을 너무 오래 써갖고 머리가 아직 좀 잘려있는 게 많아서, 아,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보세요. 한국은 비가 엄청 온다고요? 근데 LA에도 비가 왔었는데, 좀 신기한 게, 약간 그 첫날에 제가 되게 뭔가 마음이 이상했던 게, 첫날에 날씨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LA에서 이제 딱 공연했는데, LA가 최근에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이 없었는데, 저희가 딱 LA에 도착하고 공연 날이 되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져갖고 막 시댁분들도 신기하다고, 막 하늘도 우리 공연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 날에는 되게 햇빛 쨍쨍하고 엄청 그런 밝은 곳에서 무대를 했었고, 오늘은 약간 해도 좀 약하고, 그 대신에 어제보다도 이제 좀 훨씬 좀 어둡긴 했지만,
어두워서 오히려 좀더 좋았던, 뭐 바람도 되게 선선하게 불고 안 땀도 덜 나고 좀 많이 시원했어요. 그래서 이틀 다 되게 다양한 날씨에서 이렇게 스타디움이라는 공연장을 꽉 채웠다는 게참 좋죠. 네, 아마 오늘 한 명씩 멤버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오늘 막콘을 해갖고 투어에서. 안녕. 하이하이, 태현이 왔습니다. 아, 밥 미리 챙겼구나. 너밥안 가져왔어? 나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 나 키는 거? 휴닝이랑. 나도 애들한테 말해야겠다. 아, 켰다고. 휴닝이는 올 거야. 휴닝이랑 같이 아, 있었어. 온대. 라이브 켰다 말했는데 이제 아마 다올 거예요. 한 번씩 들을 거예요. 무슨 얘기 했어요? 그냥 오늘 막콘 했고 첫날에는 날씨 엄청 밝았잖아. 그거 되게 화창해서 엄청 좋았고, 또두 번째 날에는 해가 없어갖고 선선해서 맞아, 시원해서 좋았어.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되게 시원해서 좋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 그럼 저밥좀 먹고 있을게요. 태현이가 얘기 좀할 거예요. 그래요. 저희가 미국 투어 배고파서. 했는데 거의 한달 있었죠. 한달 있었는데. 진짜 수빈이 형 말대로 돌아보니까 좀 빨리 지난 것 같기도. 뭐야? 너 어떻게 들었어? 응? 어떻게 들었어? 나 라이브 켜자마자 딱그말 했는데. 아까 형이 그 소감으로 그 얘기했잖아. 굿. 네. 아무튼 샬롯 한게 어제 같은데 맞아. 벌써 LA라는 게좀 신기하고 또 마지막에 스타디움이었던 게 너무너무 좋죠. 제가 아까 소감 때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 스타디움을 저희가 다 채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전 기분이 좋았던 게 갈비찜이구나. 앞으로 더 오래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았어. 그게 너무 상징적이자 괜찮아.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스타디움도 원래는 하루를 이제 계획했었는데 어우 너무 빨리 매진이 돼버려갖고 한 하루 이틀 더. 됐는데 100% 매진이 다 이틀 됐다고 너무 감사했죠. 뭐 먹냐고요? 갈비찜 먹어요. 아니 한국에 있을 때는 한식 진짜 안 먹는데 해외 나오면 한식이 막. 맞아. 난 한국에 있을 때도 한식밖에 안 먹어. 맞아, 너는 그래. 나랑 휴닝카이는 양식 위주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 맞아. 아니면 분식? 나 이번에 케이터링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국을 다 먹었어. 난 계속 한식만 먹었어, 케이터링에서. 나도. 이것을 이제 언제 생기냐고요? 근데 진짜 몰라요. 놀리는 게 저 아니고 진짜 저희가 몰라요. 저희도 하는지 저 물어봤어요. 저희가 하는지 마는지 아니면 뭐 언제 하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DM이라 생각하고 위버스에 포스트 올리면은 제가 DM인 것처럼 댓글 아. 달아줄게요. 나 이것도 DM 같은 거 해보고 싶긴 나 했어. 궁금해. 뭔 느낌? 약간 뭔가 무화랑 문자 하는 기분 뭘안 해봐도 모르겠는데 해봐야 할것 같아요. 그런 거 해보고 싶긴 했어요. 졸업사진 포즈 추천해 달려. 졸업사진? 졸업사진 이런 거 공룰 아니에요?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팔짱. 팔짱 끼고 웃으면서 찍어요. 웃으면서 평생 가니까 잘 찍으세요. 졸업사진 인정. 너는 둘다 만족? 난 만족하지 못하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냥 거야. 좋을 사라고 한그 괜찮거든. 근데 그거를 온 사람들이 다볼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살짝 아쉽지. 그지? 아, 전 졸업사진 제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 졸업앨범 뺏어서 불태우고 싶어요, 지금. 아,
부리지 말라고. 아니 중학교 건 잘 나왔어. 아 나 중학교 건 잘 나왔어. 하지 말라고. 아무튼 아 근데 저 고등학교 졸업을 못 하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서 막 잘생겨지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되게 좀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아쉽죠 뭐. 그래도 저는 약간 이렇게 가수 생활하면서 좋은 게 제일 좀 무슨 멋있고 이렇게 좀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지금이. 근데 그런 시절을 뭔가 이렇게 다 영상이든 사진이든 많이 남기고 맞아. 있는 게 나중에 내가 나이 정말 많이 먹고 내 쭈바쭈 모습을 보면은 참 좋지 않을까. 진짜 남는 게 사진 영상밖에 없는데 솔직히 이거 안 했으면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남겼을 것 같아. 맞아 맞아 나도. 근데 어쨌든 우리는 흔적이 다 남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내 진짜 중요한 시기를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맛있다. 뭐라는 거야? 어이가 없네. 놀고 있다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다고? 그래 놀고 있네. 너네들 밥 안 떠왔지? 아직 안 먹었어. 먹어야지. 먹어야지. 우리도. 민사이도 뭐 마지막이요. 나 오늘 콘서트 끝났는데 어땠어요? 아, 좋아요. 콘서트 재밌었다. 그래도 첫 스테이지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준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행복했어요. 스타디움은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바람도 솔솔 불고 야외에서 하니까 확실히 낙습한 것도 잘 못 느끼겠고 공연장 안에 있으면 막 되게 습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야외에서 하니까 너무 선선하고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냥 아름다웠어. 뭐가요? 그냥 그 그냥 감사합니다. 근데 폭죽 진짜 예쁘긴 했어. 여기 너 예. 아 하이 나 이모하고 이모도 좀 걸린 날 잠깐 왔어. 하이 하이. 올해 뭐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와야 될 것 같아. 굿. 안녕. 굿. 하이. 좀 땡길까? 좀 땡기다. 나 한 3분만 있다 갈게. 안녕. 범. 야 너 잘려. 괜찮아. 나 내려와 내려와. 나 잘려도 돼. 아니 자리 공간 있어. 내려와. 아니 형 여기 있어. 그래. 나 금방 갈게. 너, 아 이거 완전체 모드 한번 보여드려야 돼. 피곤기 알아야겠다. 그래 자연스럽게.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와야지. US 마지막이었는데 와야지. 유종의 미. 그러니까 유미 단체 위버스 라이브 안 한지 꽤 됐죠. 꽤 됐지. 그치. 저희가 지금 거의 두 달 동안 한 해외 나와 있으니까. 맞아 야 야 최범규 여보세요? 전화 받아 최범규. 소리가 들려? 아예 안 들리겠네. 뭐. 끊는데요? 그냥 끊었어요. 뭐지? 아니 뭐야 얘. 뭐야 얘. 여보세요? 와 얼른 어? 와 얼른 와요. 아니야 번호 전 돼 있어. 나 보고 번호 저장 안 했니. 근데 돼 있어. 나 전화보다 나도 보이스톡 많이 하긴. 뭐라고? 아니 카톡창 들어가면은 바로 위에도 떠있어서 바로 하면 되는데 내가 전화번호에 들어가서 범규 검색하기 귀찮잖아. 맞아. 아니 아무튼 아니 돼있다니까. 아니 그거 뭘 설명하고 지금 빨리 뭐라 그래. 돼있지? 인증? 인증 돼있어. 돼있어. 야 너 내 방 와. 지금 너 빼고 다 모여있어. 제가 원래 사람들 번호를 저장을 잘 안 해갖고 아까 누가 여기 몇 시냐고 물어봤는데 여기 밤 11시 10분입니다. 맞아요. 11시 10분. 밤 11시 10분. 그러네. 봄기 온대요 온대요. 지금 온대요. 소화가 끝이 나네. 완전체 그러니까. 끝났어요. 뮤지투어가 끝이 나네. 그니까 곧 준행이 생일이네를. 그래?
고추님이 생일이야? 곧 규닝이 생일이네요. 아, 아니야. 어, 아닌데? 그래. 많이 남았어. 한참 멀었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 근데 네. 그래도 우리 중에 제일 막히 얼마 안 남았네. 거기는 3시 10분이라고요? 어. 맞아요. 4시간, 16시간 차이. 여기서 4 더하면 돼. 맞아. 4 더하고 그 시간을 바꾸면 돼. 그러면 거기 시차가 우리 3시간이 난 거야? 우리 전 도시에서? 전도시에서 여기까지? 전도시가... 전도시가 2시간. 전도시랑 여기가 2시간. 사람 최범규 언제 최범규 언제 온 미국이 진짜 늙구나. 아 최범규 범경 왔어요? 뭐라고? 왔어요 범경? 야 근데 이거 뭐라 했잖아? 아 얘 언제 와? 이러는데? 이거 이 뒤에 슬금슬금 들어가면 딱 될 것 같은데 굿굿굿 아휴 야 오랜만이죠 완전체? 어 오랜만에 제 보는 그림.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스모로 마이 튜그입니다. 오 굳이 고생해 주시. 이제 곧 한국 갑니다. 맞습니다. 맞네. 곧 갑니다. 곧 가네요. 곧 갑니다. 곧 가네요. 곧 감. 오, 정적. 날씨 요정 갑니다. 날씨 요정. 맞아. 근데 저 우리가 가면은 날씨가 좋아지더라고요. 신기하게. 나 뭐야. 자기야 왜 그래. 아 좋았어? 아 나 밥 다 먹고 왔어. 다 먹었다고? 어, 진짜 벌써? 빠른 게 똑똑했어. 밥 뭐 했어? 갈비찜이랑 피자. 피자 있는데 나 피자 안 가져왔어. 근데 나 피자 들고 오지 말걸 그랬어. 피자 한 조각도 안 먹었어. 그러니까 나도 먹었어. 피자 안 먹... 미국 와서 피자 너무 많이 먹었어. 아, 그래. 인정 인정. 맞아 인정. 잠깐만요. 아 계속 저러... 계속 저러고 있었어? 대단하다. 맞아 말해요. 네. 야 왜 이렇게 이쁘냐? 여기 비 오냐고요? 여기는 날씨 매우 좋아요. 비는 안 오는데. LA치고는 날씨가 근데 흐렸어. 조금 흐렸어요. 맞아. 아 근데 첫날에는 겁나 화창했어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흐려도 괜찮았어 그거는. 맞아 흐려도 좋아. 흐려서 시원했지. 우리가 빛나잖아. 현이 아까부터 대차게 까이네. 그러니까 사 아, 냉정하다 우리 멤버들. 신이 여자 아까 한 마디 했다가 한 마디 까였잖아. 아까 한 명 한 세 명이서 그냥 우르르 그냥 뭐라고 했더라. 아 알아. 아 뭐였지? 나 비행기 아, 비행기만 타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지? 그냥 너가 이상. 원래 이상하다. 이상한 내가 비행기를 탄 거라고. 비행기 타서 이상한 게 아니다. 비행기가 문제일 거야. 그래서 이게 인이어를 끼고 있으면 다 같이 다섯 명이 동시 소통이 가능한데 한마디 하자마자 세 명 목소리가 네, 백스테이지에서 저희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진짜 미쳤어요. 완전 재밌어요. 맞아요. 저희끼리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범규와 수빈이 볼에 뽀뽀해. 뭐 입맛을 다 줘. 현이 다리 괜찮냐는데요? 다리 왜요? 아 맞아요. 저 지금 그 뭐야 이 뭐 우리 슈러라 사비 다리로 하고 있어요. 왜? 네, 지금 슈러라 사비 다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니 글자로 벌려져 있거든요. 나도 다 다쳤다는 건 줄? 뒤에 틈도 없네. 그러니까 잡이 없다. 아이고. 틈도 별로 없어. 뭘 만진 거예요? 태연이 좀 뭐가 달라진 거야? 좀 더 넓어지지 않았어? 아니 난 태연이 좀 일어날 수 있게 올려주는 줄 알았는데 진짜? 미안해 진짜 모르겠어. 조금 올려봐야겠다. 뭐야? 그냥 가렸다 하는 거 아니야? 짜잔. 아니 아 이게 못 움직인다. 이거는 고정이 돼 있어. 또 이걸 좀 돌려야겠다. 그냥 가만히 있어. 아 근데 이거 나 위에 공백이 조금. 좀 허리를 펴 다 같이. 그렇게 그럼 좀만 올리고. 이렇게. 너 이거 엄청 많이 들어가네. 맞아. 더 들어갈 수 있어. 너 불편해? 더 해줘. 더 해줘. 오케이. 여기 좀 방구정은 좀 다르구나. 맞아, 다 달라. 그 일방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나는 입구 쪽이 되게 넓어. 어, 난 딱 이래. 여기는 방 다 비슷할 거야. 비슷하네, 나. 나. 다 밥, 연준이 먹고 왔어요? 나 아예 안 먹었어. 먹지 마요. 말 참 이쁘게. 좋네. 진짜 배려하는 거. 가족들 뵙고 왔어요? 아니, 아직 안 왔고. 그래, 그래서 뵙지 마요. 그건 좀 심했다. 참아할게요. 몇십 분 걸려서 오고 계신데. 아, 와, 진짜. 그랬는데 보지 말라고. 와. 한두 명도 아니고. 아, 몇십 분이나 걸려요? 거기서? 지금 좀 걸리시나 봐. 아, 그럼 오지 말라 하셔요. 와. 진짜 선 넘지 않았나? 아니, 어떻게. 로 행시 해보겠습니다. N행시 해보겠습니다. 로 13행시 해보겠습니다. 손가락 하트를 어쩌라고. 어, 도끼가 바짝 올랐다. 어디서 조딩 목소리가. 말하면 안 되겠대. 되게 오물오물 씹는다. 한번 보여줘. 아, 그러고 싶어. 와, 나 그 생각하고. 딱 한 번만 보여줘. 안 돼. 우리한테 맨날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하고. 멤버들한테 항상 하는 게 있네.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하면은 이제 여기 라이브에 수가 후두둑 떨어질 수 있어. 결정하는 후두둑 떨어지거나 후두둑 올라가거나. 저게 당하면 진짜 싫은데 하는 건 기분이 진짜 좋아. 진짜 다양해요. 다양해. 아, 좀 신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에서 혼합해갖고 이렇게 딱 공개를 한번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몇 개 떨어뜨리면 플러스 점수 들어와요, 애들이. 봤던 거 중에 최고가 뭐였어? 나 수빈이 형이 보여줬던 거 중에서 쿠앤크. 쿠앤크 최고였어. 난 그거 그 뭐지? 그 펄. 그 야, 인정. 타피오카 펄. 타피오카 펄. 타피오카 펄. 그거는 맞아. 그거 참 잘 알았어. 그거 반응 되게 핫해. 와, 충격 받았어. 맞아. 타피오카 펄. 진짜 레전드다, 진짜. 아, 이게 아, 아니야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아, 하자. 지금 상상했죠. 지금 머릿속으로 떠오르고 있어. 왜 안 오시지? 아, 아직 오고 계셔요? 나 계속 원래 11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좀 걸리시네. 그러니까 출시요? 이게 근데 거의 23,000명 정도 계셨으니까 아, 아마 나오려면 차가 많이 막힐 거 같아. 우리는 진짜 바로 나오잖아요. 저희는 막힐까 바로 나와요. 저희 그냥 가방을 다 싸놔요. 비밀. 수빈이 형 범죄도시 3가 나왔다는데요? 나 그럼 이게 신기하게 했어? 개봉? 1년 만에 했어. 했대? 아, 진짜 보고 싶다. 와, 아, 했나? 아니 이게 1년 만에 나왔던데. 빠르다. 오늘 나왔나? 나 가서 지금 봐야 될 거 너무 많아. 분노의 질주도 나왔다던데. 나 가오겔 3도 봐야 되고 슈퍼마리오도 봐야 되고. 아, 슈퍼마리오 진짜 범죄도시까지 봐야 돼. 슈퍼마리오 닌텐도 좀 했다? 그럼 진짜 울어. 아, 나 슈퍼마리오 그냥 광팬이거든. 그럼 진짜 울어. 형 진짜 울어. 저 세 개나 봐야겠다. 와, 저는 볼 게 없네요. 미쳤다. 너 분노의 질주도 나왔대요. 분노의 질주가 나왔다고? 범죄야, 뭐 거울 봐. 그럼 범죄도시 3 스툭딱이잖아. 진짜 범죄도 아니 뭐라고 했지? 분노의 질주 나왔어? 네. 분노의 질주 형 분노의 질주 봐요? 봤어. 난 다 봤지. 아, 그래요? 아, 그거 이번에 OST 뭐 지민이 형이 참여하지 않았나? 아, 진짜? 그랬던 거 같은데? 맞아, 나 그랬던 거 같아. 와, 리액션. 볼 게 많네. 아, 진짜? 와, 지금 영화관 몇 터지겠는데? 그러니까. 터지진 않고. 분노의 질주 재밌어요? 저 하나도 안 봤는데, 그 시리즈를. 분노의 질주 나 하나 봤는데 재밌어. 분노의 질주 진짜 네. 재밌어. 분노의 질주 약간 뭔가 남자라면 이렇게 약간 뭔가 심장이 약간 뜨거워지는. 넌 차 별로 관심 없나? 난 차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 진짜 많았어가지고. 맞지. 야, 나 거의 다 오셨다 그래갖고 나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아, 오케이. 뭐, 가봐요. 빠요. 네, 즐시 즐거운 네. 시간. 안녕. 빠요. 빠이. 자, 앉아도 돼, 대현아. 오케이. 야, 그래, 야, 와. 그래. 빠이. 아, 내가 땡겨줄게. 영화. 너 일로 와. 영화 봐야지. 그니까 나 영화 볼거 너무 많았고 지금 되게 신나. 그것도 있지 않나? 인어공주? 인어공주도 보고 싶다. 도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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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디즈니 최애 캐릭터야, 세바스찬. 아, 그 가, 그 가제. 아, 걔 충신이라고.
볼 게 많나. 너네 뭐 디즈니 최애 캐릭터가 뭐냐? 디즈니 뭐 있는데? 최애 캐릭터? 어. 그냥 주인공 빼고 난 그 세바스찬 그 가제가 제일 좋아. 주인공까지 포함하면. 이 디즈니 그럼 캐릭터? 공주들 중에서? 뭐 그냥 전부 다 모든 캐릭터 중에 뭐 있는데요? 올라프. 뭐 내가 알 만한 거. 저 뭐 겨울왕국. 아, 겨울왕국이요. 저 올라프요. 올라프. 올라프 귀엽지. 올라프랑 그 겨울왕국 2에 나온 그 도롱뇽. 아, 부르니. 푸르 맞아 부르니. 부르니. 동화뱀이 나왔었어? 너 너무 귀엽더라고. 무리업을. 난 자스민도 좋고. 어. 난 난 엘사. 엘사 엘사는 엘사. 엘사 맞지. Let it go. 그거 정말 그거 거기 일러 그 그린 사람은 진짜 그러니까. 돈 더 받아야 돼. 자 다시 내릴게요. 그것도 다 그거겠죠? 애니메이션이면은 다 그려서 하는 거 맞지. 그지. 난 근데 공주는 난 라푼젤 제일 재밌게 봤거든. 라푼젤 재밌게. 나 맨날 헷갈리는 게 그거야. 타잔이랑 정글북이랑. 그런 것도 있잖아. 무슨 뭐 하나. 아, 맞아, 맞아. 다 헷갈려. 그거는. 이 풀. 다 달라. 풀이랑 맞아. 관련된 것들 다 헷갈려. 뭐야. 노래는 그게 제일 좋아. 뮬란 OST. Reflection. Reflection 좋지. 영화. 아, 요즘 볼 게 많다, 진짜. 저 드라마도 보고 싶은 게 지금 많아요, 되게. 드라마? 어, 드라마도 보고 싶은 거 되게 많아, 지금.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거는 약간 막장류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은 아씨들이랑 뭐 펜트하우스, 스카이캐슬 이런 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나 하나도 안 봤어. 그 유행하는 것들 다 안 봤다고? 응. 나도 하나도 안 봤어. 나 하나도 안 봤어. 와, 너네 셋다? 응. 와, 한국인이 아닌데 얘네는? 드라마보다는 한국인 아니구나. 드라마보다는 애니메이션이죠. 아, 애니메이션도 재밌는 거다 맞지. 아, 나 드라마 영화도 봐야 되는데. 요새도 애니 안 보기 좀 됐어요. 안 보지 좀 됐어. 나도 좀 안 보고 봤어. 나는 일단 애니메이션 좀 쉬다가 드라마 다 보려고. 근데 어. 지금 방영 중에 애니메이션 몇 개 보는 거 많아요, 지금. 방영 중에. 최애 아이 봤네요. 아, 최애 아이 완전 많이. 야, 요즘 핫해. 최애 아이 재밌어. 저, 아니, 그 최애 아이 그게 아이돌 얘기죠. 그래서 저 친구들이 다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이래? 이러면서 거기는 조금 그래서 내가 그렇진 않은데? 어, 하고 거긴 좀 과장돼 있긴 하고 아직 저는 약간 첫 화를 봤을 때는 조금 별로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뭔가 이런 아이돌 산업을 뭔가 약간 뭔가 쏙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밝히진 않아갖고 뭔가 이런 건 아닌데 했는데 됐고 다 너무 재밌어 그냥. 재밌어. 저 그냥 올라오는 그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 보고 있어요. 완결이야? 아니 아직 완결 안 나왔어. 올라오고 아직 연재 중이야. 얼마 남았는데? 아직 8화까지 나왔나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을 거야 연재까지. 근데 재밌어. 그 OST 구탈이라고 했지? 맞아. 맞아. 재밌어. 그것도 그 OST도 엄청 유행 중이야. 나 뭔가 들어봤던 거 아니 늘어나 임마. 에헤이 늘어났어 이미 다 해진 건데 뭐. 그러니까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왔어. 연준이 형이 오늘 저 옷 보더니 어디 걸렸냐고. 어, 나 어디 걸렸어? 수빈아 니 어디 다 걸렸냐? 이러고 아 조금이요. 아니 내 친구들도 맨날 나 찢어진 바지 입고 가면 태현이 오다 자빠졌냐? 형 안 더웠어? 나 지금도 땀 날라고 해. 이거 뭐 묻었어? 뻥치지 말라 했는데 진짜 묻었네. 77 맞아. 뭐 88 이런 숫자들이 빠지 마라. 대박. 애들이 숫자랄이에요. 아 요즘 뭐 봐야 되지? 볼게. 아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어떤 거? 얘 그 폰 뒤에는 케이스에 그 그립톡 제 얼굴 붙였잖아요. 벌칙으로 붙였었나 그거? 네 벌칙이요. 붙여놓고 벌칙 기간 끝나자마자 뗀다고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었어. 간절했던 거지. 이거 떨어져! 이거 좀 아니잖아요. 떨어져. 저거 진짜 더럽게 안 떨어지는 거 알아요? 와 근데 진짜 와 대박이에요. 아 근데 이 정도는 아니잖아. 나도 오빠 여기 이거 뭐야 이 강아지 포차코. 애들 포치코 아니야? 포치코인가 포차코? 포차코인가? 몰라. 아니야 포차. 미안해. 와쿠. 아무튼 모아분들은 그 갖고 싶어도 못 갖고 있는 건데
아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알아요? 형 모아분들? 네. 안 갖고 싶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 갖고 싶을 수도 있죠. 안 갖고 싶은 사람? 일단 여기는 세 명이네. 여기는 세 명이네. 일단 여긴 맞네. 귀국 언제 하냐고요? 비밀. 바로 하진 않을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많이 바쁘답니다. 왜 바쁘게요? 근데 진짜 갑자기 바빠졌어. 너무 갑작스러운 게 너무 많았어. 미국에 있는 동안 갑자기 이것저것 막 추가가 돼갖고 조금 더 있다가 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가영이야? 행복하세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오. 갑자기 댓글에 위버스 콘 딱 네 글자 봤는데 뭔가 머리가 띵해요. 일 얘기하지 말자. 아, 갑자기 띵해졌네 막.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왜 얘기했어? 침을 해줬어? 목도매 관심도 나와버리네. 슈닝이 파마할 생각 없네요. 있어요? 파마요? 파마 잘 어울릴 것 같아. 너는 그냥 머리를 안 파. 다 어울려. 근데 그땐 조금 별로긴 했어. 백발하고 나서 흑발로 덮은 다음에 GBGB 컴포 찍을 때. 아 머리 다 끊겼을 때? 머리 다 끊겨갖고 보면서 조금 재밌긴 했어. 어쩔 수 없었지 뭐. 약간 누가 핑킹가이로 자른 느낌? 근데 그때 너랑 나랑 좀 머리 좀 맞아. 망했던 거 알지? 아 그래서 그 자켓 촬영 삭제하고 나도 GBGB 앨범 다 회수해갖고 불태우고 싶어. 이번 일본 자켓 나온 거 봤어요? 아 우리 저번에 말했지? 무대에서 찍은 거? 내 방에서 얘기했잖아. 어, 맞아 무대에서 찍은 거 봤지? 너 봤어? 아니 우리 완전 감기 걸려가면서 찍었잖아. 아 그 욕조에서? 어땠어? 후기 말해줘. 너무 예쁘다. 범규 형이 어떤 색 물에 들어갔어? 범규 형이 이제 보라색 물에. 야 근데 이건 나도 몰라. 그거 어떻게 기억해. 나 내 물도 기억 안 나지. 초록색 물, 핑크색 물, 빨간색 물. 아니 빨간색 물은 너무 무섭겠다. 나 좀 내 물도 기억 안 나. 난 파란색이었던 걸로 기억해. 와 자기 것만 기억하네. 어. 근데 난 내 것도 안 찾아봐. 야 좀 좀 찾아봐. 난 내 얼굴 뜨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와. 꼴 보기가 싫어 내 얼굴 뜨는. 근데 카야 나도. 나도 그러기는 해. 나도 너 얼굴 뜨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와 다들 공감 되게 잘해준다. 그럼 나 F잖아. 아 근데 나도 진짜 멤버들 얼굴이 다 찔 때마다 와 화가 막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너 F야? 어 요즘 이거 유행인 거 아는 사람 너 T야? 아, 너 T야? 너 T야? 키티 F는 뭐야? 어 이게 요즘 유행 중이야. F는 어떻게 하는데? 아, F는 없어. T밖에 없어. 왜? 너 T야? 키티 프리티 뭐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야. 너 F야? 오늘 좀 무리했네. 오늘 콘서트 하고 와가지고 난 TXT를 와, 와 센스 있는데 지쳤다. 근데 저희 팀에는 F 3명에 T가 2명인가? 맞아요. 근데 되게 황금 비율이에요. F 좀 많이 F인 사람 2명 그리고 좀 많이 T인 사람 2명 그리고 저는 F랑 T랑 거의 반반이거든요. 황금 비율입니다. 좋네. 아, 그럼 하나만 해요. 뭐 할래요? F 할래요? T 할래요? 너 T야? 큐티! N이랑 S도 저희 반반이잖아요. N... 형 S지? 아 나도 N, S 둘 다 반반이야. 나 50대 50이야 거의. S랑 F랑 N이랑 S랑 거의 50대 50이야 난. 저도 N이랑 S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I랑 E도 반반 아니야 우리? 그렇네. J랑 P가 극단적이긴 한데. 아 P가 완전 다 쏠려있지. 여기 J인 척하는 P 있고. 자꾸 지가 J래. 패션 J야 완전. 인정. 나 J야 근데. 완전 패션 J야. 못 봐. 아 근데 나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뭐가? 그 MBTI. 나도 근데 안 한 지 좀 됐어. 나도 안 한 지 좀 됐어.
나도 안 한 지 좀 됐는데 다시 하기 너무 귀찮은 것 같고 누가 그냥 내 머리에 뭐 달아갖고 알아봐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 MBTI 하면은 질문이 약간 똑같은 거 계속 몇 번 나오는 거 알아요? 비슷한 질문만 말이야. 조금 다르게 비슷한 해서 비슷한 질문들. 그게 약간 나를 얘가 지금 거짓말을 치고 있는지 안 치고 있는지 지금 시험하는 것 같아서 하다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와. 그래가지고 몇 번 껐어. 감히 기겠다니까 나를. 극한의 얘가 LF를. 지금 나를 지금 시험하려고 하나?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뭔가 얘가 나를 알아가려고 하는 기분이 나쁜 거야. 난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뭐보다는 뭐가 낫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른 거야. 이렇게 할 땐 이게 좋고 저럴 땐 저게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그렇게 해서 뭔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대요. N이야? N인 사람 번경인가? 아, 연락 안 들려. 그럼 막 상상 막 하고 막 그래요. 막 뭔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 막 이렇게. 그렇대. 근데 얘도 어렸을 때 완전 N이었던 거 알아? 어, 원래 N이었잖아. 어렸을 때 왜? 게임기 이런 거 없을 때 장난감 주면서 주기로 막 이야 뭐 액정 가면 킥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놀고 딱 잠자려고 누우면은 밤새 3, 4시간 동안 자기가 보스를 이렇게 물리치면서 대검을 들고 각성을 하면서 갑자기 보스한테 밀리고 있다가 각성!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보스를 딱 물리치고 이러면서 칼 꺾고 이런 상황을 상상 다 하던데. 그럼 애니 아니라 그냥 애니에서 본 거 아니야? 어렸을 때 그랬대. 그래서 침대에 누우면은 잠을 안 잤대. 몇 시간 동안 상상을 하면서 자기가 보스 몹을 깨는 거 상상하면서. 와, 훌륭한 애니였어. 그는 좋은 애니였습니다. 장난 안 장난이에요. 수빈 형 거짓말을 좀. 걔 나랑 라이브 할 때 그렇게 말했어. 너무 신기하더라고. 난 그런 단어 한 번 듣는 적 없거든. 그래서 난 N도 이해가 가긴 해요. 내가 좀 극단적이긴 했지만 N이 이 정도나 아니죠 형. 난 그런 것까지 상상한 적 없어. 난 근데 어렸을 때 자동차 이렇게 모형 가지고 놀면서 나 혼자 몇 시간 동안 드리프트 하고 막. 그래.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나도 인형 가지고 상상하면서 혼자 막 어떤 걸로 예를 들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나한테 겁나 지쳐 지금 겁나 뛰어. 인형 가지고 놀면서 대사 하나하나씩 다 정한 것도 생각나. 와, 대사 예를 들면 뭐가 있었죠? 작가였네. 상상이 안 돼 그냥. 뭐 맞고 쓰러지면 윽 쓰러졌다 막. 근데 약간 너 자기소개네. 근데 너 잘 때 그런 대사 친다니까 잠꼬대로. 우와, 왜? 그런 대사를 쳐 진짜?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사를 해. 야 너 너무 싫어. 너 SA 척하네. 정말 말 끝에 애니가. 뭔가 말 끝에 뭔가 점점점이 붙여 있을 것 같은. 아니야 거. 아니야 그거 연습 때잖아 연습. 아니야 너 잘 때 그래. 아니야 나랑 방 쓸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 그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난 그러지 않아. 난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지금은 다 호텔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숙소에 있을 때 그랬어. 연습 때도 혼자 막 뭐 이상한 걸 많이 했는데 뭐 막 살려줘 막 약간 이런 데나 막 저,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말이 아니라 그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었어. 그때 나도 살고 있겠죠. 그거는 무의식 속에 나온 진심이었어. 맞긴 해. 근데 나 한번 꿈꾼 것 중에 신기한 거 하나 있었던 게 뭐. 그냥 복싱하는 꿈을 꿨거든요. 딱 이제 그 훅 날리는 거 있잖아요. 훅 날리는데 훅 날리면서 잠에서 깼단 말이에요. 딱 훅 날리는데 베개에다가 훅 날렸어. 어떻게 되냐면 진짜 나 이렇게 만약에 막 이렇게 눕고 있잖아. 딱 이렇게 이러고 일어났어. 진짜 그래서 나 그래서 진짜 놀랐어. 야 복수 모델 인재였네.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야 옛날에 계속 이러고 그러니까. 있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쿡 이렇게 내리고 우와. 필살기에 본인이 깼네. 그러니까 울면서 깬 적 있는 사람? 나 있지. 나 한 번도 없어. 왜? 진짜 악몽 꿔 갖고 울면서 깬 적 있는데 차마 그 악몽 내용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처참했어? 처참한 꿈이었어. 난 꿈이면 기억 안 나는데 울면서 난 슬퍼서 그렇게 한 적 없어. 나 뭔가 여운 남는 꿈 꾸면 근데 기억이 안 나. 아 그래 나도 신기한 꿈 꾼 게 그거였어. 예전에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닌텐도 중에 요시 아일랜드라는 게임이 있었어. 아 유명하지. 거기서 내가 어느 보스한테 막혔었어. 근데 그거 막히고 그날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 그걸 깬 거야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방법으로 해서 깼어. 오. 우와 완전 예지몽이네. 그러니까
공략을 알려줬네. 그게 제일 신기한 꿈이었어. 그때 막 공략 이런 거 모르니까 정말 내 힘을 스스로 했어야 된단 말이야. 너는 재밌다. 그럼 꿈을 거의 한 반년에 한 번? 안 꾸면 1년에 한 번? 엄청 많이 깨잖아 보네. 나 엄청 안 꾸면 난 최근에도 많이 꿔. 미국 와서 많이 나 꿈 진짜 많이 꿔. 무슨 꿈 있었어? 그 내가 얘기한 거 복싱. 그리고 이것도 미국에서 미국에서 최근이었네. 어? 샌안토니오였나? 나 얼마 전에 치아 다 빠지는 꿈 꿔가지고 어? 아 진짜 진심 치아가 다 빠지는 꿈 꿔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이 꿈 내용 뭔지 찾아봤잖아. 와 힘들었겠다. 뭐래? 아 원래 뭐가 빠지면은 뭐 집에 안 좋은 일 일어난 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뭐 나쁜 거 아니라고 하던데. 이게 다 있구나. 약간 그런 거 아닐까? 더 이상 지금 것처럼 했던 것처럼 수빈이 형한테 좀 까불면은 수빈이 형이 너의 치아를 다 뽑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세요. 안녕. 저 지금 너무 찝찝해가지고 씻어야 돼. 가세요. 너 씻었어? 나 씻어야 돼. 너 씻었어? 나 씻어야 돼. 나 씻었어. 오케이 그럼 다 같이 가자. 저도 이제 안녕 딱 1분만 타고 갈게. 아니 2분 3분 여러분 제 잘생긴 얼굴 10초 동안 구경하세요. 아 오늘 그, 수빈이 형 옆에 자다가 복싱 꿈는 꿈 한 번 더 꿨어. 날 내렸다. 형 옆에서 자면서 그 꿈 한 번 더 꾸고 계시네. 나도 질 수 없지. 아 안녕 빠이빠이. 아 나도 빠이빠이. 너 들어와서 인사하고 가. 얼굴 보여주고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 빠이빠이. 씻고 오셈? 응. 나도 올래. 오셈? 아 근데 그래 뭐 와. 요즘 하루 일과가 퇴근하고 나면은 저랑 범규랑 휴닝카이랑 세 명이서 똑같은 게임을 시작해갖고 여기 미국 와갖고 퇴근하면은 셋이서 방에 모여갖고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도 한 3일 전, 4일 전에 시작했나? 얼마 안 됐어. 뭐야 나 머리 왜 이래? 나 머리 왜 이래? 무슨 게임 하냐고요? 롤토체스. 티어는 제가 제일 높습니다. 그죠? 너무 조용하죠? 시끌벅적 하다가 애들 가니까 너무 조용하네. 입에 묻었어요? 안 묻었는데? 맞죠. Come and kiss and bind me. 제가 엔하이픈 친구들 컴백하면은 항상 바로 찾아보는데 아 이번에 저 노래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지금까지 나왔던 엔하이픈 노래들을 다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노래 중에 이번 노래가 제일 좋더라고요. Bite Me. 저도 오늘 안 그래도 휴닝카이가 얘기했어요. 저 오늘 대기실에서 Bite Me를 틀어놓고 이제 막 양치하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윤희가 어 형 그 아이돌 노래 이렇게 많이 듣는 거 처음 본다고 그럴 정도 요즘 바인미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진짜 들을까요? 아 지금 저희 투어 중이니까 굳이 안 듣겠습니다. 아 그래서 한번 들을까요?
아,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컴백 스포해달라고요? 스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준비 중입니다 지금. 노래도 몇 개 나왔고 그만 말할게요. 혼날 것 같다. 노래가 엄청 짧더라고. 2분 30초 정도였나? 2분 38초. 진짜 짧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하나 딱 틀고 저는 그러면은 가볼게요. 저도 얼른 밥 먹고 씻고 이제 멤버들 또 방에 놀러 온다고 하니까 후딱 맞이할 준비를. 도대체 저 요즘 노래 좋아하는 거 너무 많아갖고 요즘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너무 많아요 요즘. 아 뭐였지? 뭐 드릴까요? 자, 마지막 곡 딱 하나 듣고 갑시다. 요즘에도 신주님 노래 들어? 저 요즘 신주님 전곡 플레이하고 있어요. 버릴 곡이 없어요. 다 좋아. 자, 지금 너무도 지금 땀나요. 와. 옷을 잘못 골랐다. 그럴까요? 그러면은
들은 김에 우리 연이어서 들읍시다. 어디갔지? 엄청 예쁘다. 가사를 이렇게 본 건 처음인데 가사가 되게 예쁘네. 다음에 드렁크 데이즈도 듣자고요? 그럴까요? 근데 저는 이번 바이비 나오기 전에 제 최애곡은 드렁크 데이즈이긴 했어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이러면 이거 그냥 바로 들읍시다. 시간 없으니까 끊고 바로 1절까지 듣고 딱 갈게요. 아무튼 아니다 이거 노래 끝난 말해야겠다. 자자자 이제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목이 뭐예요? 이거 엔하이픈의 드렁큰 데이즈드입니다. 저는 미주 투어 다 끝냈는데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끝나고 나고 돌아보니까 다 너무너무 짧게 느껴지는 행복한 순간들이었고 또 스타디움에서 너무너무 행복했었고요. 확실히 거의 23,000명 정도 들어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아무튼 확실히 이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와 이게 다가오는 게 다르더라고요. 약간 우리 교세라도 벌써부터 너무너무 기대되고 또 우리 스타디움 이틀 다 꽉 채워주신 우리 모아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냥
어제랑 오늘 계속 무대 하면서 아 무대 중간에 자꾸 막 이런저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약간 아니 뭐 제가 계속 뭐 굳이 안 읽긴 했지만 이제 우는 걸로 이제 댓글 많이 써주셨는데 저는 약간 이거 저는 좀 솔직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원래는 사람 자체가 이렇게 내 이야기를 좀 하고 뭔가 내 감정을 얘기하고 나의 뭐랄까 뭔가 나의 상황, 나의 이야기, 뭐 나의 감정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 제가 잘 못하기도 하고 왜냐면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못하기도 하고 별로 그런 거 하는 거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뭔가 감정 표현도 되게 서툴고 그랬는데 약간 요즘은 뭐 요즘은 아니고 항상 데뷔하고 나서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그래도 감정이 솔직해지려고 하거든요. 뭔가 그냥 뭐 고마우면 고맙다, 뭐 행복하면 행복하다, 뭐 그냥 기쁘면 기쁘다 이렇게 되게 솔직해지려고 하는데 사실 멤버들한테도 잘 못해요. 뭐 고맙다 이런 얘기를. 근데 약간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어제 눈물이 나왔던 것도 막 폭죽이 터지고 막 이러면서 다 같이 이렇게 아워송을 부르고 있는데 오 막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그 풍경 자체가. 그래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막 계속 자꾸 저는 아직 엔딩에만 눈물이 나왔다는 게 아니고 저는 무대하는 내내 계속 눈물이 계속 날라 있었거든요. 저 그냥 전날에 이제 딱 이렇게 전광판 올라가면서부터 그냥 오프닝부터 막 눈물 날라고 하고 오삼 하는데도 막 웃고 있는데 자꾸 막 눈물 날라고 하고 무대 중간중간에도 막 해피풀즈 할 때도 갑자기 막 눈물 날라고 하고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마지막에 막 못 참겠더라고요. 그만 울어야 되는데 이제 그죠? 이제 슬슬 약간 모아분들도 우는 거 좀 지겨울 것 같아. 나도 우는 거 좀 지겨워요. 나 그만 울고 싶은데 아무튼 근데 약간 요즘 되게 콘서트 하면서 느꼈던 게 그런 문구들을 많이들 들고 오시더라고요. 뭐 너희의 음악이 그리고 뭐 너희 멤버들이 우리의 인생을 뭔가 이렇게 뭐 살려줬어. 뭐 우리에게 되게 좋은 이렇게 막 영향을 줬어. 막 이러면서 막 고마워. 뭐 힘을 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콘서트에서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가 또 모아들에게 또 좋은 걸 줬다면은 그냥 콘서트 때도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싶어지고 적어도 모아분들이 이제 우리랑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만큼은 아프지 않고 기쁘고 행복하게만 했으면 좋겠고 그냥 항상 그렇지만 뭐 투어를 안 돌 때도 그렇지만 역시 투어를 도는 과정에서는 항상 이제 모아분들의 좀 그런 애틋함이랑 감사함 뭐 이런 게 너무 크게 와닿아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고
또 미주 투어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와주신 모든 분들도 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LA에서 마지막 콘서트 성공리에 잘 마친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수진아 졸리지? 솔직히 좀 졸림. 그래서 저는 이제 끄고 밥 마저 먹고 씻으러 가볼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뭐야 뭐야, 왜 다 갑자기 댓글에도 감성 파티 하고 있어요? 나 가야 되는데. 네,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